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오늘 클렌징 밤, 클렌징 로션, 탑 오브 탑 들어가기 전에 클렌징 제품별 주요 구성 성분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과 계면활성제 이게 거의 다 차지를 하는 게 바로 클렌저들 성분의 본질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의 함량은 제형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약 50에서 90%가 다 오일입니다. 오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한정적이라 거의 늘 똑같은 계면활성제 딱 두 가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솔베스 테트라 올레이트라고 그다음 폴리그리세릴류. 클렌징 밤은 클렌징 오일을 굳힌 버전이에요. 자, 클렌징 로션 또는 클렌징 밀크라고도 하죠. 클렌징 오일이나 밤에 비해서 오일의 함량이 낮고 사용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수상 보습제에다가 계면활성제가 추가되어서 세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용성 메이크업이 덜 지워집니다. 사용감이 가벼울수록 메이크업 세정력과 피지 용해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클렌징 밤과 클렌징 로션 오늘의 두 주인공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클렌징 밤은 목적이 클렌징 오일과 유사해요. 성분 구성도 유사하고 거기다 왁스 버터 들어간 고용 타입이잖아요.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클렌징 밤이 선크림, 립틴트는 깔끔하게 싹 지워져요. 파데의 경우에는 제품마다 중에서 상까지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정력이 높은 밤이나 오일을 사용하더라도 진한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했을 경우에는 립앤 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솜에 의한 물리적 클렌징도 같이 들어가야 깔끔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문질러서 지워야 되는 경우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전용 리무버로 빠른 시간 녹여서 싹, 요게 핵심이에요. 또 제형이 뭉치면서 약간 손에서 안 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손에서 충분히 녹여준 후에 얼굴에 사용해야지 그냥 바로 제형을 떠서 대충 얼굴에 얹히게 되면 얼굴에서 녹여야 되면서 세정력이 좀 떨어지고 문지르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지르는 시간을 줄여야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클렌징 밤 사용법 정리를 해볼게요. 약 500원 동전 크기로 손바닥에 스파츌러로 떠서 녹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한 얼굴에 문질러서 용해시키는 거 30초. 따뜻한 물 소량으로 마사지해서 유화를 시켜줘야 돼요. 용해된 피지와 메이크업 노폐물을 다 싹 지워내시면 됩니다. 요게 30초. 자, 이제 클렌징 로션의 특성을 알아볼게요. 클렌징 로션 목적은 저자극입니다. 이미 유화된 제형이에요. 자극이 적은 계면활성제 유화제를 사용하고 함량도 낮습니다. 아침 세안할 때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클렌징 폼이나 다른 클렌저보다 자극이 적고 더 촉촉할 수 있어요. 건성 피부와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겨울철에 그런 피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실제 테스트한테 클렌징 로션 사용해서 클렌징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유존과 T존 모두 수분감이 확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단점이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과 밤에 비해서 세정력 약하고 피지 제거 잘 안 되는 거. 테스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과 립틴트는 아예 안 지워져 있고 선크림도 많이 남아있어요. 가벼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세안용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기 없는 얼굴,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메이크업 되어 있는 얼굴 또는 맨 얼굴에 올려서 마사지를 30초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마사지를 추가하는 게 30초. 그러니까 유화 부스팅. 이미 유화되어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유화 과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더 딥하게 피지를 용해시키고 메이크업을 용해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갈리는데 맨 얼굴이나 선크림만 바른 날 그런 날은 그냥 미온수로 똑같이 헹궈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한 날 이런 날은 화장솜이나 해면을 사용해서 닦아내시면 세정력이 두 배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상세 리뷰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먼저 판매처 상위 랭킹템 7종 비교해 볼게요. 먼저 바닐라코 3종. 바닐라코는 워낙 정말 클렌징 밤의 시조새?
조상에서 요거를 비교를 안 해보면 다른 제품을 논할 수 없다. 성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다 큰 틀에서는 유사해요. 보시면 합성오일을 주 성분으로 썼고요. 에틸엑실 팔미테이트, 세틸엑실 헥사노에이트, 메이크업도 잘 녹이는 그런 오일들인데 다른 클렌징 밤도 다 이 오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합성 왁스를 넣는 거죠. 계면활성제를 PEG 계열의 OW 유화제입니다. 친수성이죠. 물과 친해서 용해를 시킨 다음에 물에 빨리 씻겨 내려가게 한다 라는 거지만 이제 유해 우려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오리지널 기준으로 성분을 비교해 봤을 때 세라마이드 클렌징 밤은 장벽 성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품 중 가장 촉촉하고 잔여감은 가장 많다. 포 클래리파잉, 카프릴로일 살리실릭 애시드, 라하죠. 각질 제거와 피지 제거를 같이 해주는 그런 성분. 살리실릭 애시드는 바하죠. 각질을 녹이고 연화시키고 항염항균. 세 가지 중에 가장 산뜻한 사용감. 성분을 비교해봤으니까 제형과 세정력을 봐야겠죠. 세 가지 다 동일해요. 부드러운 밤에 잘 녹고요. 선크림 잘 지워지고 파데는 세 가지 다 중 정도? 틴트는 깔끔하게 잘 지워지는 편입니다. 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오리지널의 경우에는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에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어요. 세라마이드 클렌징 밤이 오리지널보다 피지 용해 잘 되고 블랙헤드도 지워지고 포 클래리파잉 기기 측정을 해봤을 때 바닐라코 제품 중 피지, 블랙헤드, 모공 축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바닐라코 외에 판매처 상위 랭킹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 네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헤이미시 올 클린 밤인데요. 합성 오일에 시어버터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잖아요. 성분이 바닐라코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른 점은 시어버터를 사용했어요. 합성왁스가 아니라 항염 효과도 좋고 보습력이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4% 이상 사용 시 지성은 모공 막힐 우려가 있는 성분이기는 합니다. 오일과 버터, PG 계열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클렌징 밤이고요. 다른 클렌징 밤에 비해서 블랙헤드 제거 효과가 낮아서 아쉬웠습니다. 숑 화이트 비건 클렌징 밤. 얘는 되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성분 구성은 바닐라코의 포 클래리파잉. 얘랑 되게 비슷해요. 합성 오일에 왁스 계면활성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크림은 잘 지워지고 파데가 바닐라코보다는 조금 더 잘 지워지는 정도? 오일 왁스 PG 계열 계면활성제로 만든 클렌징 밤인 거 동일하고요. 색조 메이크업 세정력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은 건성인 사용에 건조한 사용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어서 사봤는데 올 멜팅 클렌징 밤. 합성과 식물성 오일 사용하고 왁스 고함량 사용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PG 계열, 파하, 나하 두 가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PG 블랙헤드 제거력이 높을까 하고 사용을 해봤더니 화이트헤드랑 각질 제거 이런 건 잘 제거되더라고요. 근데 블랙헤드는 즉각적인 제거 효과가 낮았어요. 오일과 왁스, PG 계면활성제 사용한 클렌징 밤으로 클렌징 밤 치고 산뜻한 사용감, 즉각적인 블랙헤드 완화 효과가 좀 아쉬웠습니다. 크리니크 테이크 더 데이 오프 차콜 클렌징 밤. 오일 합성과 식물성 오일 사용한 거 뭐 여타 클렌징 밤과 동일하고요. 각질 제거로는 숯가루 1%를 사용을 했습니다. 식물성 오일로 이꼬시 오일을 사용했어요. 이거 꽤 고함량인데 피지 용해력 좋고 항산화 효과 있는 오일이잖아요. 피부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잘 녹고요. 멜팅력이 되게 좋은데 단단해요. 숯가루를 사용한 모공팩에 클렌징 밤이 결합된 형태. 색조 메이크업 세정력이 되게 좋았고요. 생각보다는 피지 블랙헤드 제거력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엔 클렌징 밤 추천템입니다. 첫 번째 넘버즈인 3번 모공 깔끔 클렌징 팩밤입니다. 자, 정체성이 이름에 나와 있죠. 팩밤. 팩과 밤이 결합되어서 크리니크 제품과 되게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합성오일의 왁스, 계면활성제는 솔베스 30 테트라 올리에트 사용했고 파우더로 녹차가루, 숯가루, 카올린 모공팩 성분 사용했습니다. 파우더의 역할은 뭐 피지 조절, 각질 제거, 세정력 부스팅 이런 효과. 며칠 사용 안 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넘버즈인 같은 경우에 약간 물 같은 게 생기는데 경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효과나 기능에 영향은 없지만 개봉 후에 빠르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세정력은 크리니크와 비슷, 파데가 살짝 끼임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잘 지워지고요. 피지 정리 효과는 괜찮았고 블랙헤드 효과는 그냥 보통, 무난한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팩과 클렌징 밤의 결합 형태로 아주 부드러운 사용감입니다. 잔여감이 살짝 있고 촉촉한 사용감. 심플로그입니다. 올 클렌징 밤. 오일은 합성 식물성 오일 사용했고 왁스 계면활성제로 솔베스 30 테트라 올리에이트 사용했습니다. 드럼스틱시 오일을 소량 사용했는데 죽은 각질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필요한 성분만 딱
골라서 만든 미니멀한 전성분의 제품으로 잘 만들었다. 스파츌러를 이렇게 뚜껑에 꽂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산뜻한 마무리감의 제품이고요. 화이트헤드 각질 제거 효과가 좋았고요. 블랙헤드는 무난한 효과. 클렌징 로션 추천템입니다. 판매처 상위 랭킹템들 구매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되게 유명한 템이죠. 유리아지 클렌징 밀크 온천수에 식물성 합성 오일 사용하고 유화제로 폴리솔베이트 60을 사용했습니다. 세정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와 유화제로서의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세정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 로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로션이나 수분크림으로 지워도 이 정도 지워집니다. 세정력이 낮아서 메이크업 제거가 불가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블랙헤드 피지 제거는 좀 되더라고요. 클렌징 로션 중에서 세정력이 아쉽습니다. 저자극이긴 하지만 세안 후에 잔여감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아침 세안제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템, 뷰 앰플 클렌저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색달라요. 독특한 제형, 앰플이에요. 되게 묽게 유화된 로션 제형입니다. 앰플, 로션, 뭐 그런 스킨케어 같은 그런 성분 구성에다가 계면활성제를 고함량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함량이 단백질 성분을 사용한 게 이유가 뭐냐면 왁스도 없고 오일이 함량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단백질이 대신 해주는 거죠. 계면활성제는 양쪽성,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고 진정장벽 성분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단백질, 폴리머, 보습 성분들을 사용해서 자극은 줄이고 잔여감이 적은 편입니다. 세정력은 한 중상 정도? 파데가 살짝 끼임이 있는 거 말고는 세정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섀도우나 가벼운 아이라이너까지는 지워지는데 마스카라,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런 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화된 로션 제형의 앰플 투 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클렌징 폼 세안한 것처럼 산뜻하고 뽀드득한 사용감. 가벼운 메이크업 했을 때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이번엔 비오투 룸 클렌징 밀크입니다. 식물성 오일로 해바라기 하이브리드 오일과 해바라기 씨 오일을 사용한 게 되게 차별점. 수상보습제를 꽤 썼어요. 촉촉하겠구나 느낄 수 있고 계면활성제는 비용 계면활성제 성분 정리를 해보면 일반 로션의 계면활성제를 뽕 탄 것 같은 성분 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세정력은 중상 정도인데 메이크업 선크림 잘 지워지고요. 틴트가 아예 안 지워지는 그런 특징. 메이크업 세정력이 꽤 괜찮은 클렌징 로션이에요. 각질 제거와 선크림 클렌징이 굉장히 잘 되고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력은 낮은 편. 건성이 겨울철에 촉촉하게 클렌징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시드물의 닥터트럭 클렌징 밀크. 식물성 오일로 해바라기 씨 오일, 수상보습제, 계면활성제로 비이온성, 메이크업 세정력이 생각보단 좋습니다. 중상. 산뜻한 사용감을 가진 클렌징 로션이에요. 클렌징 로션치고는 세정력도 좋은 편인데 약간 건조한 마무리. 지성, 수부지, 민감 피부가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자, 이번엔 순녹 센스티브 클렌징 밀크. 식물성 오일 해바라기 씨를 사용했고요. 고함량, 수상보습제,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판테놀. 특히 판테놀이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함량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유력이나 피부 장벽 케어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시드물하고 되게 비슷한 성분 구성이에요. 같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했고 같은 오일을 사용을 했고 세정력도 시드물하고 약간 비슷했습니다. 저자극의 촉촉 클렌징 로션,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력이 좀 낮은 편이고 이게 아쉬웠어요. 건성이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 이번 클렌징 로션 추천템은 시오리스 클렌지미 소프트리 밀크 클렌저입니다. 고흥 유자수 62.6%, 오일은 식물성 합성 오일, 계면활성제로는 비이온성, 바이오톡스라는 특허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바이오톡스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자, 세정력은 중 정도인데 선크림은 뭐 살짝 낌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지워지고 파데랑 틴트는 잘 안 지워져요. 저자극의 촉촉 클렌징 로션입니다.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는 보통 정도 무난합니다. 건성, 악건성, 건조함 느끼는 뭐 중복합성이나 수부지 피부가 겨울에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메이크프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식물성 오일 고함량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이꼬시 오일, 수상보습제, 계면활성제는 비이온성, 보습장벽을 돌콩 단백질, 뭐 알지닌,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MP 등등 사용을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가 많아요. 비타민 E는 이제 토코페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에 좋고 보습도 해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는. 이꼬시 오일은 진정장벽
보호해주면서 항산화 효과 좋은. 이 제품의 성분은 항산화 좋고 또 보습 이런 거에 효과적인 식물성 오일, 또 단백질, 아미노산 성분까지 보습에 올인을 쫙 한 성분 구성이고, 유화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사용해서 저자극 클렌징 제품이다. 메이크업 세정력은 클렌징 밀크치고는 세정력이 나쁘진 않아요. 블랙헤드 각질 제거 효과는 적었어요. 건조함이 없는 촉촉 클렌징 로션이고, 세정력이 중정도, 선크림이나 가볍게 메이크업, 이지워시 제품들 지우는 정도예요. 즉각적인 블랙헤드 제거 효과는 낮아서 그 목적의 제품은 아니고, 건성 피부나 악건성 피부 추천템. 2023 클렌징 밤 클렌징 로션 탑업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력 블랙헤드 제거 탑입니다. 짠! 휘게 소프트 리셋 그린 클렌징 밤. 선정 이유는 클렌징 밤 중에 성분이 가장 좋습니다. 폴리그리세릴류의 계면활성제로 저자극인데 촉촉하게 피부 보호하면서 색조 메이크업까지 싹 잘 제거하는 세정력 상, 또 피지 블랙헤드 제거 효과도 상이라서 탑으로 뽑았습니다. 성분이 오일, 합성 식물성 오일 사용했고, 왁스, 계면활성제로는 폴리그리세릴류, 티트리 성분으로 티트리 입수, 티트리 입 추출물, 티트리 추출물, 포 터피네올 성분도 잘 사용했습니다. 세트렉틸 헥사노에이트는 유분기가 적어요. 용해도도 좋고, 수분크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호바시 오일, 피지 조절도 해주는데 피부 장벽까지 딱 회복시켜주는 또한 오일이고요. 저자극 각질 제거 성분, 티트리 성분 두 가지를 잘 사용해서 트러블이 나지 않게 도와주고, 트러블이 심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 구성을 잘했다.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이라 피부 온도에서 사르륵 잘 녹고요. 세정력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선크림, 틴트 지워지고 전체적으로 다 잘 지워집니다. 피지와 블랙헤드 완화 상. 근데 세안 후에 스킨케어를 안 해도 건조함이 심하지 않았어요. 촉촉한 수분감, 성분 좋은 촉촉 클렌징 밤, 선크림 파데 색조 메이크업 세정력 상, 즉각적인 피지 블랙헤드 완화 상. 세안 후 잔여감 적은 편이고요. 복합성, 수부직, 지성 피부 추천. 이번엔 저자극 탑입니다. 짠! 이지엔트리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 탑 선정 이유가 일반 로션을 바르는 듯한 그런 성분 구성을 했고요. 폴리그리세릴류 계면활성제로 저자극 촉촉, 또 피부 보호하면서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 효과도 좋아서 뽑았습니다. 참맛뿌리 추출물 10%, 계면활성제 폴리그리세릴류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수분 진정을 글루코스와 미역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 이런 걸로 잘 사용했어요. 해바라기 씨 오일이 가장 고함량인데 블랙헤드 제거, 피지용의 메이크업 노폐물 제거도 괜찮거든요. 미역 추출물이 수분 공급을 해주고, 다시마 추출물은 진정 장벽 효과도 괜찮고요. 참맛뿌리 추출물을 되게 고함량 10%를 사용했는데 풍부한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해서 수분 장벽 보호해주는 기능이죠. 선크림은 싹 지워지고 파데랑 틴트가 남아있는 정도면 메이크업 시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해주거나 화장솜이나 해면으로 지워주시면 좀 잘 지워지고요. 피지와 블랙헤드 완화 효과는 중상 정도 좋았습니다. 로션 제품 중에서 즉각적인 모공 축소 효과가 좋았어요. 마이너스 15. 성분 좋은 저자극 클렌징 로션. 즉각적인 피지, 블랙헤드 제거 효과 중상. 윤활성이 좋아 마찰로부터 피부 보호. 세정력은 중, 선크림 세안용 아침 세안제로 추천을 드리고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2차 세안이 필요합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 복합성 피부 추천, 민감성 피부, 임산부 추천템입니다. 촉촉 클렌징 로션 탑입니다. 듀이트리 하이 아미노 클렌징 밀크. 선정 이유가 클렌징 로션을 써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죠. 피부 장벽 보호 기능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적은 함량 사용해서 적당한 세정력과 충분한 보습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뽑았습니다. 식물성 오일 마카다미아 씨올 고함량, 수상보습제,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수분장벽으로는 베타인, 알지니,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MP 등등을 사용했습니다. 마카다미아 씨 오일 8%를 사용해서 보습과 피부장벽 보호 기능을 해주죠. 피부를 보호해주는 성분으로는 베타인을 고함량 썼어요. 1% 이상으로 보이고요. 수분막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클렌징 폼에도 이걸 썼거든요. 수분막을 만들어서 좋은 이유는 마사지를 할 때 마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카다미아 씨 오일 베타인과 같이 피부를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분들을 아주 잘 사용했고, 선크림은 잘 지워지는데 파데가 아주 잘 지워지진 않습니다. 이럴 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거나 화장솜이나 해면으로 싹 닦아내는 게 훨씬 클렌징력이 높아진다. 피지 블랙헤드가 개수랑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든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총평, 촉촉한 수분 장벽 클렌징 로션이고, 세정력이 중정도,
선크림 세안용 아침 세안제를 추천을 하고요. 메이크업 시에는 2차 세안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피지, 블랙헤드 완화 효과는 중상, 건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 네, 이번엔 촉촉 클렌징 밤 탑입니다. 짠! 포인트 앤 딥멜팅 소이 클렌징 밤. 탑 선정 이유가 피부 온도에서 바로 사사삭 멜팅이 되더라고요. 단백질과 보습 성분들로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클렌징 밤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사계절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탑으로 뽑았습니다. 합성 식물성 오일에 돌콩 추출물, 돌콩 단백질을 고함량 사용한 게 특징이고요. 계면활성 제로는 솔베스 30 테트라 아이소스테아레이트, 각질 피지 제거, 라하 소량 조금 사용했습니다. 일단 돌콩 성분들 사용을 해서 촉촉한 사용감과 영양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무리감이 조금 잔여감은 있을 수 있지만 보습막을 착 가볍게 준다는 거죠.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는 알료스웨팅이 좋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되게 잘 녹여준다. 산화 안정성도 좋고 HLB가 한 10일 정도 되는 OW 친수성 유화제를 사용을 했고 솔비탄 세스큐올리에이트는 HLB가 3.7 정도로 낮아요. 두 개를 같이 쓰면 미세한 질감, 멜팅과 용해를 할 때 사용감이 좋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왁스와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성분 추천템이라는 거. 메이크업 세정력은 중상 정도예요. 선크림과 파데가 대체적으로 잘 지워지고 틴트가 깔끔하게 지워지는, 그러니까 메이크업 했을 때 한 번에 잘 지워지는 세정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력이 아주 높진 않아요. 오일, 보습 성분 고함량의 촉촉 클렌징 밤, 왁스와 버터 성분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색조 메이크업을 순하게 지워줄 수 있는 제품, 피지 블랙헤드보다 화이트헤드 제거 효과가 굿, 건성, 악건성 피부 추천템. 오늘은 클렌징 밤과 로션만 탑 오브 탑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판매처 상위 랭킹템과 새로 나온 제품, 또 성분이 좋은 제품을 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고 또 제형별 오일, 밤, 로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아, 왜 내가 피부가 편안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에서 들으시고 로션이 나을 것인지 밤이 나을 것인지 또는 오일이 나을지 이런 거를 메이크업 스타일 또 평소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루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